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부활을 함께 축하하며 감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어 우리의 첫 열매 되시고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오, 우리의 주님이시오,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리라 하시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우리도 주님 따라 영원한 생명 얻기 위해서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삶에 있는 자리에서 부활의 기쁨과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고 열매 맺는 귀한 생명의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 모든 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올려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세상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여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길에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예, 오늘 말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부활절 나오신 여러분, 부활 생명,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을 믿고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오늘 본문에만 다시 띄워보십시오.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두개인, 부활에서도 결혼생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다. 부활하면 천사처럼 되는 거다. 천사처럼 찬양하고 하늘나라 사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부활은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니,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세계가 아니다. 전혀 다른 세계.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 부활 소망 가진 분들은, 아, 내가 예수 믿고 부활하면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천사 같은 존재가 된다. 나의 미래는 아름답고 빛나고 천사 같은 모습 되는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 사진 있지요? 영국의 유명한, 그리고 설교를 너무 잘해서 설교의 황제다, 그런 별명을 얻었어요. 정말 황금의 입을 가진 사람이다. 그분이 말했어요. 죽음은 주님 만나는 대합실이다. 우리는 죽고 나면 영원한 새 몸을 받는다. 여러분, 예수만 믿고 영접했다면 내 아버지 집 천국의 주인공, 천국의 상속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최고의 축복이에요. 영원한 축복이니까 그럽니다. 아이언사이드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상점이 문이 닫혀 있어. 뭐라고 적어 있냐? 내부 수리 중. 그래서 가게가 닫혀 있고 다 뜯어져 있고 뭐 험상궂게 된 거예요. 얼마 지나고 보니까 아주 멋지게 새롭게 단장됐더라. 죽음은 뭐냐? 죽음은 내부 수리 중이다. 잠시 후에 부활의 집, 예수님의 부활, 영광스러운 천국에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아침 부활절 나온 여러분, 부활은 새 창조입니다. 새 몸을 입는 겁니다. 씨를 뿌리면 씨가 나온 게 아닙니다. 파라고 노라고 이런 몸이 나옵니다. 물고기의 몸이 있고 새의 몸이 있고 육의 몸이 있으니 영의 몸이 있고 하늘의 몸, 천사의 몸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은 천국과 연결되고 부활은 천사와 연결되는데 천사처럼 사는 삶을 보겠습니다. 경배 찬양입니다. 계시록 5장. 수많은 천사들이 뭐합니까? 큰 소리로 아주 우레처럼 폭포처럼 예수님께 죽임당한 어린 양, 능력과 부요와 지혜와 힘과 총기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립니다.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에 속죄받은 사람, 부활에 생명받고 소망받은 사람, 날마다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살아야 합니다. 음악이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매일매일 노래 부르고 산다면 천사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하나님이 말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로 상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족장들은 살아있어요. 영생을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영생의 관계예요. 영원한 관계예요.
하나님 믿는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천사같이 되는 겁니다. 신분의 상승, 주 예수를 믿어라. 부활과 천국과 천사와 같은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다면 매일 우리는 찬양하며 살아야 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찬양하는 천사, 보좌 앞에 찬양하지요. 다음 천사는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을 전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세례요한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 좋은 소식을 다 알리는 거지요. 착한 사람을 천사라고 그래요. 천사의 손길이라는 드라마가 아주 미국에서 인기 있다고 그래요. LA가 천사의 도시예요. 엔젤이죠. 자, 오늘 가브리엘 천사, 좋은 소식을 전하지요.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좋은 말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고 좋은 말만 하면은 삶이 훨씬 좋아집니다. 장담합니다. 가정에서 좋은 말을 하면은 좋아지지요. 나쁜 말 하면 나빠집니다. 절대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할 수는 없지만 그거 하면은 점점 관계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내 마음도 그렇게 됩니다. 천사는 찬양합니다. 좋은 말 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나쁜 말 하면 분위기가 금방 나빠지죠. 좋은 말 하면 분위기가 금방 사는 겁니다. 그 마음대로 안 되죠? 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성령님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을 볼까요?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뭐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를 보니까 얼굴이 빛이 났어요. 천사의 얼굴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천사가 어떻게 생겼을까? 가장 아름답지요. 모든 사람이 꿈꾸는 그런 모습이죠. 복음 전하는 스데반, 성령 충만했고 빛이 났습니다. 누가 아름답습니까? 기뻐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마음에 빛이 있고 얼굴에 빛이 있는 사람. 예, 오늘 여러분, 부활한 사람들은 천사처럼 되는데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찬양 좋아하고 좋은 말하고 기쁜 소식 전하고 성령 충만하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천사의 하나는 뭡니까? 돕는 손길이죠. 시편 91편 11절이에요. 천사는 뭐하냐? 너를 지켜주신다. 어린이를 지켜주시고 성도를 지켜주십니다. 나는 이 보호의 손길, 우리 엄마들이 애들을 보살피고 젖먹이고 기저귀 갈고, 천사가 따로 없지요. 엄마 없으면 얘는 못 살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성은 부드럽고 사랑 많고 보살피고 아주 모성애가 그래요. 날마다 가족을 위해서 밥을 해요. 젖은 날이 없지요. 이건 아무리 봐도 천사의 손길에도 좋아요. 요즘처럼 환자가 많고 막 어려운데 의료진들, 간호원들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막 방호복을 입고 막 잠을 못 자고 막 그 죽어가는 환자를 돌보는 손길, 천사의 손길 아닙니까? 장애인들, 이렇게 좋은 날인데 저 요양원에서 요양병에 누워있는 분들 누군가 도우미가 있죠. 진심으로 기쁨을 한다면 그게 천사의 손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삶은 힘이 세고 인물 잘나고 돈 있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최고의 삶은 사랑이고 섬김의 삶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발 닦아줬잖아요. 봉사의 삶, 섬기는 삶이 위대한 자고 복된 자고 천국에서 큰 자고. 여러분,
오늘 우리 부활제를 맞이해서 부활은 뭐냐? 새 몸을 입는데 자세히는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했으니까 하늘에는 천사처럼 되는 것이다. 천국 가서 불평하고 싸우고 욕심 부리고 못된 짓 하고 큰 천국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천사 연습, 천국 가는 훈련, 그러다 천국 가서 영원히 주의 나라 살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더 잘해. 매일에 내 입에 늘 노래가 있어. 감사가 있어. 그 자체가 행복한 인생입니다. 뭐 가지고 안 가지고 아니요. 그 영혼이 복되지 않습니까? 믿음이 복되지 않습니까? 천국 소망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말해요. 감사해요. 하늘의 축복을 이야기해요. 은혜를 이야기해요. 세상은 어둡고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은 크다. 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천사는 도움 손길이죠. 적은 도움, 적은 봉사, 최고의 삶이라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미래는 뭐냐? 잘난 사람도 미래가 안 보여. 그냥 병들고 늦고 사망에 들어가고 흐지부지 없어지고 한 줌 흙이 되고 인생이 미래가 그런다면 무슨 희망이 있나? 희망이 없다면 인간이 살아갈 힘이 어디 있어요? 배웠다는 사람, 가졌다는 사람 다 그래요. 예수가 없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죽음이요, 허무고 끝이지요. 그래서 키엘 케코는 그렇게 말했어요. 키엘 케코가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아주 지성이죠. 저분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인간들의 모습을 보니까 사형 언도 받은 죄수들, 사형 받았어. 죽을 날 기다리지. 언제 죽을까? 하나씩 하나씩 가는 거예요. 그게 조문 가고 초상집 가고 다가.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더라 그래요. 거기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6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는 누구냐? 부활했고 생명을 준 분이다. 예수 믿으면 예수 영접하면 예수님과 연합되면 영생을 얻는다. 거짓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은 무슨 뜻이냐? 배가 암초에 걸렸어요. 난파해요. 배가 깨지면 다 죽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사람이 자기 몸을 던져서 밧줄을 들고 바다로 뛰어들어요. 파도를 나가서 해변에다가 밧줄을 그는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배가 안전하게 구출되고 살아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속죄, 부활, 영생 한 덩어리입니다. 속죄가 완전하다면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가 되고 화목되고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고 그런다면 천국 영생이 확실하죠. 예수님 모두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부활과 영생은 핵심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란 증거예요. 참된 구원을 이뤘다는 증거예요. 속죄가 분명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증거입니다. 부활을 불신하는 사람, 그 병든 사람이에요. 부활을 못 믿는 사람, 예수님을 모독하는 사람, 자기가 뭔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불신하고 배척하고 그러면 안 되지.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임해요.
예수 믿으면 심령이 새로워져요. 때로는 뜨거워질 수 있어요. 새 마음을 줄 수 있어요. 오늘 그렇습니다. 안 믿는 사람, 냉랭하게 알 수 없다고 그러고 모른다고 그러고 미래가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사랑에 문 닫고 불신하고 그렇게 사는 결과가 뭡니까? 마음의 병이지요. 불안하지요. 복잡하지요. 그만 갖고 뭔 말하고 살고 사람 만나고 살고 그 행복할 수 있겠어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하나님은 믿어야 합니다. 부활과 영생을 믿고 그분의 속죄와 구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열어야 돼요. 예수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이 생명을 넣어주시는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아기가 태어날 때요, 탯줄을 끊어요. 어머니하고 연결된 것을 끊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호흡하며 살아납니다. 죽음은 새로운 세계로 가는 문입니다. 새 생명의 출발입니다. 새로운 창조입니다. 오늘 부활을 추가로 오신 여러분, 믿으니까 나오셨겠지요. 단순히 믿지 말고 부활한 우리는 천사처럼 된다. 천사가 하는 일 경배와 찬양이다. 오늘도 예수 부활을 찬양하고 예수 부활을 찬양하는 천사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 좋은 말하지요. 나를 사랑했고 나를 구원했고 내게 은총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고 좋은 말하고 좋은 소식 전하는 천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은 일에 봉사, 발 씻는 거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닙니다. 적은 일에도 나를 낮추고 섬겨준다면 이것이 주님의 손길, 천사의 손길이 될 줄로 압니다. 천사들이 되시고 천사 같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무덤에 머물러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오늘 부활을 추가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부활 생명, 성령 충만, 하늘의 소망 가득하게 하시고 천사처럼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부활을 믿고 축하하고 경배하고 예물드리고 하나님 오늘 부활을 명절을 축하로 오신 온 성도들 생명의 복을 더하시고 봄기운이 온 천하에 가득한 것처럼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예수 성령, 주님의 생명, 심령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들의 온 가족에, 저들의 삶에, 저들의 이웃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구원의 은혜, 부활의 소망의 은혜, 그리고 천사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나라 날마다 가깝고 주님 모습, 주님의 천사 삼들에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부활 생명이 내 안에 계시고 날마다 확인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전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심이 부활을 추구하는 온 성도들 심령 후에 가정 후에 일터 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